고려거란 전쟁 11화에서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의 도주로 혼란에 빠진 서경성을 향해 요나라군이 드디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사의 기록대로 서경의 고려군은 조원과 강민첨을 지휘하에 요나라군의 대공세를 필사적으로 막아냈고 이에 요나라 측은 결국 서경성 공격을 포기하고는 개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죠. 한편 지체문의 패전과 탁사정의 도주 소식을 전해들은 개경의 현종은 항복을 간청하는 대신들과 몽진을 주장하는 강감찬의 건의를 모두 거부한 채 개경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방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라군이 서경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신하들의 몽진을 떠나라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현종의 의지에 따라 개경의 고려군은 남하 중인 요나라군을 막기 위해 전령이란 곳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여기서 전령은 자비령이라고도 불리며 과거 제1차 여유전쟁 당시 고려 조정에서 할지론이 대두되었을 때 바로 이 전령까지를 국경선으로 정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 강조일전에 따르면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기 직전 그를 두려워한 천추태후와 김치영 측이 바로 이 전령을 틀어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하죠. 훗날 벌어지게 되는 묘청의 난 때도 서경의 반란 세력들은 제일 먼저 이 전령의 군사를 보내 길을 끊은 뒤 개경 세력과 대립하였던 만큼 전령은 개경과 서경 두 도시를 잇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요나라군이 개경으로 진격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할 장소가 바로 이 전령이었죠. 아무튼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꽤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 현종은 서경의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몽진을 떠나라는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 곧바로 몽진을 떠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드라마에선 요나라군이 개경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몽진은커녕 끝까지 항전한 것으로 나오니 말이죠. 고려사에도 관련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드라마 속의 이러한 묘사는 아무래도 요나라의 역사서인 묘사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여유전쟁 시기에 서경성 공방전과 요나라군의 개경 함락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우리 측 기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요사에도 이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짧습니다. 먼저 요사 성종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1010년 11월 성종이 소배학과 야율분노를 보내 개경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중간에 고려군과 마주하여 깨뜨렸다고 합니다. 또한 묘사 이국월기 고려전에는 소배학과 야율분노가 경의 서쪽에서 적과 조우하여 깨뜨렸다고 하며 묘사 소배합 열전에는 소배합이 개경의 서령에 이르러 적병을 격파하고 수천명의 목을 베자 현종이 두려워하여 평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당 기록들 모두 아주 짤막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전투 전개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해보자면 해당 전투는 도통사인 소배합이 직접 지휘한 전투이며 고려군 수천명의 목을 베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투에 투입된 고려군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처럼 승병 및 급하게 징집한 농민군 그리고 인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모조리 긁어모아 투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드라마에서처럼 전령에서 벌어진 전투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선 지체문과 장현우, 황보유의 등이 개경의 고려군을 이끌던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고려 측 지휘관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도 알 방법이 없죠. 아무튼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군의 처절한 사투도 드라마에서 묘사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해당 전투는 꽤 큰 규모의 싸움이었음에도 드라마에선 통주전투 및 서경성 공방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빈약한 규모로 연출이 되어 아쉽기는 한데요. 부디 이러한 연출들은 모두 나중에 벌어질 비주대첩의 화려한 연출을 위한 제작비 절감 차원이었길 바라봅니다.